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참된 영적 서밋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기도,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서밋으로 부르셨던 진정한 천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반드시 천명을 하늘의 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 서밋의 축복입니다. 서밋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진짜 사실들을 보고받는 것입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저는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그리스찬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돌아가는 거 가끔씩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 되면 이제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주고받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 핵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적인 국가 상황, 국제 정세, 경제 상황 이런 것에서 보고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통령이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면 그 회사 돌아가는 거 반드시 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현장이 영적 서밋이라면 여러분도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 다른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영적 서밋으로 천명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영적 서밋으로 영적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진실로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중직자의 그리고 진짜 영적 서밋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영적 비밀을 정말 알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육신인 것 때문에 놓치고 쓰러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놓치고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사실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방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은 좀 과장하고 아니 포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위로 진짜 자기를 이기도록 있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실들이 있지만은 그 사실 배워 있는 영적 사실을 아는 영적 서밋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오늘 부르셨습니다. 이걸 놓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사실, 우리 가정의 영적 사실, 우리 현장의 영적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 영적 비밀을 알도록 욕심을 내야겠습니다. 이 욕심을 낼 만큼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이 현장의 영적 사실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단순한 영적 사실뿐만 아니라 이유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십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는, 복음을 모르게 하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꺾으시고 완전히 없애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꺾으십니다. 허감 문제, 영적 문제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완전히 적용하시고 모든 부분에 완전히 뿌리내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진짜 아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생기고 답답함이 생길수록 더더욱 영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의 역사가, 천사가 움직이는, 미래를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 주신 신부가 권세 누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대를 살리는 힘, 시대를 살리는 힘, 시대적인 영적인 힘, 영력, 시대적인 지력, 시대적인 체력, 시대적인 경제력, 시대적인 인력을 주십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 사실을, 이유를 아는 정도뿐만 아니라 영적 사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있는 모든 현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부터 마지막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 서밋들에게 처음 약속부터 서밋의 축복을 처음부터 부르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하나 둘씩 계속 이루시면서 서밋의 축복이 계속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밋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서밋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늘 서밋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비밀을 알고 그래서 영적 힘을 얻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 언약이 성취될, 여러분이 받았는 언약이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24, 25의 그 하나님 보좌의 현장이 발견돼서 서밋으로 서는 그 비밀의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 누리는, 그래서 끝까지 찾아 누리는, 그것을 찾아 누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치유의 현장에 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현장 시간표에 맞게 서밋의 현장 속에서 237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렘넌트 현장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 겸손하게 서며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는 눈이 정말 열리도록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가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의 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순서를 바르게 우리가 잡는 참된 영적 서밋이 되겠습니다. 영적 힘을 얻으면 범사에 강건함이 따라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범사에 다른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재앙시대, 질병시대, 나중심시대, 때로는 정말 모든 산업들이 죽임으로 오는 시대 속에서 중직자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서밋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전도자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 보좌를 누리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영적 비밀에 나의 시선을 맞추어서 모든 현장 속에서 영적 비밀을 보게 앞서서 그리고 모든 전도자를 돕고 보호할 만큼 참다운 중직자의 서밋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사실의 이유 그리고 영적 사실이 이루어지는 언약을 발견해서 힘을 얻도록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세임을 얻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진짜 영적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할 만큼 중요한 영적 사실의 이유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만남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영적 사실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계속 성취되는 일들이 계셔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코로나로 정말 싸우는 모든 우리 모든 교우들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께서 질병과 감기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참다운 그 육체를 주께서 오늘도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새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주께서 정말 모든 더 큰 질병이라도 주께서는 아시오니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쳐다봅니다. 주여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중한 응답을 주셔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